코로나 시대의 추석 잘 보내기에 대해서 질문을 올릴 텐데요. 최근 한 구인구직 플랫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코로나19로 친인척 간 교류 기회가 줄면서 명절 스트레스가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결혼 여부에 따라 그 이유는 다르지만 명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였다는 것이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은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로 명절 기간에도 지역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가족 모임도 접종 완료자로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밖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두 번째 추석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 올립니다. 예. 지금 인류가 위기 상태로 몰려가고 있는 게 바이러스 전쟁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지내서 그렇지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추석이 됐다고 좋아가지고 가족을 만나러 간다고? 내가 처음에 이 바이러스 일어날 때 내가 뭐라고 했느냐? 이 바이러스 3년 간다. 기본이 3년 간다. 왜? 3년 동안 제자리에서 공부하고 날뛰지 마라. 3년 동안 내 자신들을 그 자리에서 공부하고 어지간히 급한 일이 아니면 나라끼리 왕래하지 말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네 자신을 공부해라. 지금부터 요걸 처음에 아르켜줬습니다. 부모하고도 떨어져 있으면 3년간은 네가 피눈물을 씹어 삼키고라도 만나고자 하지 말고 네 공부해라. 지금은 명절을 이야기할 때가 아닌데 위기 상황이에요. 왜? 모든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질량이 부족해서 진짜로 해야 되는 공부를 안 하고 내 영혼의 질량을 갖추지를 안 하고 살아가는 생각의 질이 너무 낮아서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전부 다 너무 나라 들어다니면서 똥이나 사러 다니고 무슨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 맛있는 거 먹을 정신이 어딨냐 인마. 요래가 하느님이 지금 두드린 거예요. 이 지구촌에 그 이상한 바이러스를 두드려가지고 이거는 감당을 너희가 잘못하면 안 되겠군 만들어놨습니다. 3년간을 자중하고 내 자신을 갖추는 공부를 해라. 그래서 지금 내주는 게 정법입니다. 이 정법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모지렘을 갖추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켜가지고 변화돼갖고 부모님을 만나면 틀린다. 변화돼가지고 가족을 만나면 틀리고 친구를 만나면 틀려요. 이웃나라의 친구를 이때까지 그냥 이렇게 교류하고 있었다면 3년 동안은 연락도 좀 끊고 네 자신을 갖추어라. 그리고 3년 후에 내가 변화된 모습을 그 지인하고 친구들한테 내가 그때 나타나서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겠냐. 질량을 끌어올려야 돼. 그래서 좀 더 수돕시키는 거예요. 그게 수돕 안 되려고 환장을 하는데 그래도 수돕시키려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렇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내가 공부를 하려고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놀러 다니는 건 하지 말고 내가 부모님을 뵈야만 된다라는 명분을 네가 지금 모지라는 게 부모를 자꾸 뵈가 뭐하게 걱정만 끼치게 만들게 가지마. 니를 갖추어서 부모님을 만나려면 부모님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라. 그 공부를 해. 그래갖고 부모님을 만나면 얼마나 부모님이 고마운 거를 나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를 알고 네가 간다면 그때는 부모님을 만나는 이 질량이 틀려서 부모님이 어려운 것도 해결되고 내가 어려운 것도 해결됩니다.
널 왜 만나는지 모르고 그냥 좋다고 만나지 않느냐? 그래, 부모님한테 도움 되냐? 부모가 내한테 도움 되냐? 그런 짓을 계속 하지 않는 얘기야. 내가 친구를 만나려면 친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고 만나야지. 내가 국적이 다르고 다른 나라까지 넘어가서 만나고 사람들을 만난다고 그 나라를 공부를 하고 내가 왜 거기에 가는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함부로 나라를 넘겨 다니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한 대 맞는데 이 소리를 내가 15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방 뚜딘다는 거. 그 소리를 15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내 말 듣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일은 벌어지고 이렇게 된 거. 자중해라. 명절이라고 만나고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에서 조상한테 죄를 모신다고 조상이 밥을 제대로 받아들이겠냐? 우리가 힘들 때는 조상 앞에 뭔가를 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응? 원래 아픈 사람은 제사도 못 모시겠어. 네가 어려운데 뭔 놈의 제사를 치고 모시냐? 내가 제사를 모시고 조상을 찾을 때는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야 그 소리가 나오지. 감사합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찾을 때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야 되고 친구를 만날 때는 친구야 너무 고맙다. 이러면 가야 되고 사람을 함부로 만나는 거 이제는 생각을 좀 해라. 우리가 동료가 만날 때는 아주 웃으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에너지를 서로가 나누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만나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너희들은 홍익 인간들로서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유 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만큼 혼나게 돼 있다. 인간으로 이 지구촌에 오는 거 마지막 일생. 지금 우리 국민 30%는 마지막 일생. 인류에도 30%는 마지막 일생이에요. 한 번 도우고 두 번 도울 수 있는 세 번 오는 이 사람들을 마지막 일생이라고 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이제 완전히 한 번도 올 수 없는 사람들 30%. 마지막 일생이니 네 자신을 잘 갖추어서 이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모든 혼신을 다 바쳐서 불태우고 가라. 네 인생은 그것이 네 업을 소멸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하고 하늘 풀고 가야 천상에 올라가서 크고 거룩한 신들이 되는 것이라. 신으로서 또 지구촌을 도와야 될까 인가배 1차 해탈되는 것. 그는 대한민국에는 홍익 인간 지도자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불태워야 됩니다. 베이비 부모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너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배운 겁니다. 조상의 을을 빛내야 되고 저마다 소질을 잘 갖추어서 안으로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 너희들 법체를 찾아야 돼. 바른 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정법이에요. 바른 길을 찾아서 이런 힘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몽디를 들고 때려가면서 이걸 애우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게 홍익 인간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훈식, 교육이 훈교를 시킨 겁니다.
근데 그런 정신 하나도 지금 연구 안 하고 되살리지 않고 그걸 팽개쳤으니 너희들 어려운 건 당연하지. 내 삶을 버렸는데. 우리가 어릴 때 사회가 가리키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에너지로 지금 이어주는 겁니다. 이걸 다 버리고 지금 세상을 우리가 잘 살겠다고?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이제 홍위 인간들의 교육을 다시 시키려고 이 사람이 나왔으니까 같이 주의들 하고 같이 교육을 나누면서 이 본문을 나누고 이 강의를 스스로 같이 나누면서 내 주의들을 살려주고 좋아지게 한다면 내 삶은 다 좋아집니다. 우리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건져야 되고 바르게 도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코로나 이것이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니 이걸 불행하고 아주 잘못됐다고 보지 말고 우리는 이 3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내 미래가 달려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어영부영 지금 갔다면 너는 또 회초리 날라옵니다. 분명히 날라와. 근데 3년 동안 내가 공부를 잘한 게 분명하다면 너희들 길은 다 열립니다. 다 열어줍니다. 미래의 걱정을 하지 말고 오늘 내 자신이 뭘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라. 내 모지렘을 갖추는 자, 미래를 다 열어줍니다. 요것만 생각하십시오. 같이 노력합시다. 내가 이끌 테니까.